1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네가 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되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설탕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엘리사벳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에게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마리아가 감격합니다. 감격하잖아요. 그래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비천한 여인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의기소침했던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보다 복된 사람으로 놀려주셨다는 거죠. 변화시켜주셨다는 거죠. 왜요? 아기 예수를 자기 뱃속에 존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자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나 약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요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분위기, 또 종교적 분위기는 그 여인을 정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런 냉대와 천대와 비난과 그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존재였지만 자신을 복된 여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던 그 여인을 그것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뭐합니까? 비천한 존재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감을 꼭 깨닫고 우리는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복된 여인으로 변해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존재였지만 인된 복된 존재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개입과 간섭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로 살아가지만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제가 복지센터 사역위에 함께 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윤수일 목사와 이재성 사모님과 예찬의 예진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우리 성들의 삶들을 날마다 주장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